네, 미국 주식 알아보는 미주 탐구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미국 3대 주요 지수의 차이점은? 아, 죄송해요. 아, 네, 괜찮아요. 그거부터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네. 미국 3대 지수 주요 지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입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뭐예요? 뭐 나스닥, 다우, S&P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나스닥, 다우, S&P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나스닥하고 다우, S&P 500은 한꺼번에 묶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래소를 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 다우 지수와 S&P 500은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나스닥 100 지수나 아니면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세 개의 이제 지수의 차이점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예전에 이제 뭐 1980년대 이렇게 90년대 주식하신 분들은 아마 다우지수만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은 다우지수가 생긴 게 1890몇 년에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지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의 이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뭐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뭔가 이제 굉장히 대단해 보였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첫째 대표성이 엄청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편입 종목이 3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국 증시를 30개로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성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얘네는 가격으로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지수는 좋아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 죄송합니다 100만원짜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올라가고 6만원짜리 삼성전자가 5% 빠지면은 네. 지수는 올라간다? 네 플러스가 크게 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조금 더 시장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은 느낌상으로는 약간 퇴물지수 느낌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스닥과 S&P 500에 대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국 증시, IT 뭐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지만은 사실 대표성을 훨씬 더 가지고 있는 지수는 S&P 500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500개의 종목이 편입돼 있기도 하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종합 지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 나스닥 하면은 뭔가 IT 위주의 그쵸. 섹터일 것 같지만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스타벅스도 있고요. 펩시콜라도 있고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나스닥의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비금융 주식 네. 그러니까 금융 주식이 이제 이쪽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우리가 IT 위주다 이렇게 인식이 된 것도 시가총액이 거대하고 실적을 많이 내는 그러한 쪽들이 이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P 500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미국에 본사를 둔 500개의 대형 상장 기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이 500개의 기업이 미국 전체에 상장된 기업의 80%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미국 시장을 볼 때 뭐 3대 주요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S&P 500 지수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주요 지수들이 어떤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미국 주식은 수수료가 비싼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당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신규 고객님의 경우에는 미국 주식의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완전 무료입니다. 뭐 기타 수수료 이런 거 전혀 없이요. 매수 매도 모두 3개월 동안 0원이고요. 3개월이 지나면 0.09%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SEC fee가 별도로 붙어서요. 매수 시에는 0.09, 매도 시에는 0.09 2.78%가 붙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지점에서 영업점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이제 주식 주문을 내고 이러면은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으로 거래하면은 훨씬 싸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온라인 수수료에 또 훨씬 더 낮은 이제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수수료라는 거. 왜냐면 워낙 비쌀 때부터 저는 매매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낮은 수수료를 보다가 미국 주식 수수료를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비싼데?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회사가 지금 신규 고객 네. 예, 3개월 무료를 맞아요. 또 우리 또 정선 앵커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또 수수료 걱정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네. 당사에 또 해외 주식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원이실 때 한번 해외 주식 해보셔도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또 저희가 한투 앱이 개편됐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사실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콘투어 브랜즈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죠. 처음 들어보죠. 네. 근데 우리 정선 앵커 정도라면은 패션을 좋아하는 우리 정선 앵커 정도라면은 저 패션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알아야 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 네. 저도 몰랐어요. 이 도대체 콘투어 브랜즈가 뭐 하는 회사야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얘네가 도대체 뭐를 삶아 먹었는지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YTD 기준으로도 주가가 30% 이상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의아한 것은 옷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만한 일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랭글러라고 알아요? 랭글러? 들어봤어요. 그리고 리바이스는 뭐 너무 당연히 알죠. 네, 당연히 알죠. 네. 이 회사는 이제 크게는 랭글러와 리라는 브랜드 이 두 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부서에 리를 입고 있는 친구가 있길래 야, 이거 요새 뜨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입고 있길래 그때 회의 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랭글러와 리라는 브랜드 제품을 디자인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고요. 사실 이 회사의 이제 사업 영역에서는 기존에 이제 VF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던 VF 아울렛이라는 것도 기타 매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상승은 결국 이 두 개의 브랜드의 성장성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신기한 게 브랜드 지표를 살펴봤더니 브랜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랭글러와 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랭글러와 리 하면은 약간 잘 모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또 청바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리바이스 청바지 뭐 한두 개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관심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브랜드 지표가 좋아졌는지 봤더니 다양한 콜라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랭글러라는 경우에는 컨트리 가수 레이니 윌슨과의 콜라보 신규 컬렉션이라든지 동사의 가장 큰 플랫폼인 리바이스 콜라보 같은 경우도 곧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 회사가 결국은 이제 뭐 청바지 쪽의 카테고리가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성복이라든지 상의 그리고 워크웨어 같이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분기였는지 지지난 분기였는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회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제니우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연간 비용 절감 추세를 좀 언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이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EPS는 주당 FY25 EPS는 주당 6달러 컨센서스 5.28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호실적과 함께 목표 주가의 상향이 나왔고요. 결국 이 콘투어 브랜즈라는 회사는 글로벌 청바지 시장이 대략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 내에서 굉장히 확고한 위치를 보유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지면은 경쟁도 심하고 하지만은 네. 이 청바지 약간 자유의 상징과 네. 미국을 상징하는 주요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수요가 크게 감소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콘토어 브랜드의 강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청바지 하나만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그렇죠. 게 참 신기하고요. 전 패션을 좋아하지만 센스가 없어요, 제가. 아. 패션 센스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센스, 지금 회사생활 제일 중요한 게 센스인데. 그럴까요? 네, 이렇게 미국 주식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현재 시간으로 10일이죠. 테슬라 로보택시가 한참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보니 미국 서부 시간으로 10일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1시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전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발표가 되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살펴봐야 될 종목들 있을까요? 혹시 같이 봐야 될 종목들? 로보택시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 라이다 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있겠죠. 네. 네, 그런 쪽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에서 그냥 자율주행 이렇게 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쭉 뜰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을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내일 로보택시는 오후 방송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후 방송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